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미시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아이언 특집 시리즈 이제 시작이 돼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몰 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몰 스윙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비거리의 80%를 관장을 한다. 그리고 허리 높이에 양손이 왔을 때 바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하면서 임팩을 해야 된다.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젖혀서 때릴 거냐 아니면 털 거냐 아니면 덮어 뒤집어 덮을 것이냐, 이 세 가지 선택권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미들 스윙으로 갑니다. 우리가 미들 스윙 하면 80%의 거리니까 뭐 얼마나 늘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구나 150m 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미들 스윙 해봐야 딱 10m 늘어납니다. 10m, 10에서 15m 정도 늘어나요. 그런데 그 미들 스윙이 왜 필요하냐면 그 한 클럽 차이가 골프를 운용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럼 미들 스윙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의 스윙 이병욱 골프학교. 네, 스몰 스윙 편은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진짜 보면 누구나 150m 칠 수 있다 해서 스몰 스윙, 누구나 제가 아이언으로 250 칠 수 있다, 누구나 7번 아이언으로 300 친다면 진짜 아이러니한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게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미들 스윙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스몰 스윙은 양손이 허리쯤에 왔을 때 시작을 하면 양손을 내가 의도적으로 허리쯤에 도착을 시켰을 때 시작을 하면 계속 올라가는 그 타임 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형태에서 거의 가슴축, 요 가슴편에서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미들 스윙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은 기술적인 걸로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이 프로 막 여기까지 올리니까 너무 어려워요 하는 게 쉬운 또 방법도 있겠죠. 여기에서 똑같아요. 저 제 레슨은 새로운 걸 드리는 레슨이 아니라 중복, 중첩, 우려서 드리는 레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스몰 스윙에서 저처로 간다면 너는 내가 왜 맨날 저천만 하면 너는 내가 이렇게 나갈까요? 제가 사실 그쪽 동네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해서 스몰 스윙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땐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전 여기까지밖에 안 올린 거예요. 그냥 믿어주세요. 그러면 미들 스윙은 뭐냐면 여기에서 양손이 가슴, 그러니까 겨드랑이보다 약간 아래쪽, 겨드랑이까지도 괜찮습니다. 그 위치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들 때 양손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가슴까지.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눈에는 여기 어깨까지 올라가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 내려오려고 할 때 준비하는 시간 동안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자, 봅니다. 다시 저처로 일단 가는 거예요. 저처로 가슴까지 올립니다. 가슴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제가 150에서 160 나가던 게 지금 한 170 정도 나가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스몰 스윙으로 어떤 걸 쳐볼까요? 네, 스몰 스윙으로 터로를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리까지만 가서 터로를 쳤죠. 그러니까 한 150 정도가 조금 넘어갑니다. 그리고 볼 스피드 가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볼 스피드는 50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헤드 스피드는 33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슴까지 이제 올라서 텁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탑핑이 났는데 뭐 그보다 10m 정도 더 갔네요. 아마 잘 맞았으면 좀 더 갔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엔 덮어 뒤집어 덮어 갑니다.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하지만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덮어 뒤집어 덮어. 좋아요. 작은 스윙에서는 바쁘죠. 작은 스윙에서 동작을 3개를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바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미들 스윙으로 올라가면 이 친구가 정말 위력을 발휘하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올릴 거예요. 그럼 저는 어깨까지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께 보일 거예요. 덮어 뒤집어 덮어. 일단은 볼 탄도가 제일 좋게 나오는 게 덮어 뒤집어 덮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공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다음이 빅스윙이에요. 양손이 어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수들이 정말 여기까지 올라가고 위에서 올라간 정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제 다음 레슨 시간에 감상을 하시면 돼요. 와, 정말 멋진 게 나옵니다. 반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젖혀 때려 아니면은 덮어 털어 덮어 뒤집어 덮어 그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스몰 스윙을 개발을 시키고 어깨와 허리 사이의 이 구간 가슴통 정도 되는 그 위까지 손을 올렸을 때 미들 스윙을 상당히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제 손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를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면 스몰 스윙을 만든 상태에서 그냥 머릿속으로 아 10cm만 더 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10cm만 더 들겠다. 뭐 어디 위치 생각하면 또 몸 경직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요즘 요쯤이 나한테 스몰 스윙이었어. 근데 실제로 여기가 아닌 분들도 많아요. 스몰 스윙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와 있는 분들도 많아요.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스윙에서 젖혀 때려도 10cm만 더 들어야지 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스몰 스윙에서 여기까지 오겠다고 생각 안 하고 정말 10cm만 더 들어보겠다고 생각할게요. 여기에서 이게 지금 10cm 더 들겠다고 생각한 스윙이고요. 이게 이제 젖혀 때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덮어 털어 그냥 10cm만 더 듭니다. 이게 덮어 털어고요. 그리고 덮어 뒤집어 덮어 해보겠습니다. 10cm만 더 들고 덮어 뒤집어 덮어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합니다. 역시나 덮어 뒤집어 덮어가 볼탄돈 제일 좋죠. 왜냐하면 가장 기술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결과도 좋게 나오기도 하죠. 물론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진짜 거기 있어요?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남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꼭 그거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시간 갭을 인정을 하면서 여러분의 스윙을 찾아냈을 때 굉장히 도움을 받는다는 거 아셨죠? 자 그럼 슬로우 모션 들어갑니다. 자 젖혀 이번에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젖혀 근데 저는 여기서 젖혔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동작을 할 때 타임 갭에 의해서 더 올라가고 때려 다시 저 오른손으로 바로 젖히는 거죠. 저 하는 동안 올라가요. 그래서 어깨까지 올라가는 모습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덮어 털어 덮어 털어 다시 더 털어 그리고 덮어 뒤집어 덮어 덮어 뒤집어를 하면 체중 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클럽이 올라가는 형상을 취합니다. 자 다시 젖혀 젖혀 덮어 덮어 그 다음에 덮어 뒤집어 덮어 덮어 뒤집어 덮어 다 비슷한 스윙 같지만 그 순간순간에 손동작이 굉장히 다르죠. 자 그럼 이러한 스윙들을 이용을 해서 미들 스윙으로 옥스윙을 치는 걸 보여드릴게요. 미들 스윙입니다. 여기에서 옥스윙은 어떤 거였어요? 바로 딥 인사이드로 빠지고 그쵸? 그럼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제 공이 왼발 쪽으로 온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원래 가운데 있을 때가 스퀘어인데 이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훅이나 드로우가 난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우측을 보고 때린 게 가운데로 돌아온다. 그 원리는 다 알고 계시죠? 옥스윙입니다. 좌우간 중요한 건 클럽 헤드가 앞에 있으니까 내 명분은 반드시 클럽을 뒤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왜? 선수들이 이렇게 멋있게 오는 거 좋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해서 가야 잘 친다가 아니라 좌우간 공이 앞에 있으면 뒤로 보내면 돼요. 그럼 내 유연성이 안 되면 그냥 바로 들면 돼요. 근데 새치기가 되니까 내가 원래는 이렇게 들기로 했지만 이렇게 든 게 돼서 우측을 바라보게 된다고 그랬죠. 모르면 옥스윙 편 다시 가서 보세요. 옥스윙. 자 이번에는 미들스윙으로
미들 스윙으로 젖혀 때려 돌아가죠. 그리고 아무래도 거리가 많이 나가는 선수들은 우측으로 돌아가는 빈도가 이제 훨씬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덮어 털어 똑같습니다. 옥스윙 여기에서 안쪽으로 덮어 털어 이번에 조금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파워는 와 진짜 훅이 나니까 거리가 많이 나가요. 드로 하나 더 쳐볼게요. 덮어 털어 우측으로 많이 밀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레슨을 진행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스윙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레슨을 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너무 많이 치게 되고 그러니까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워야지 보여드리잖아요. 이런 걸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덮어 뒤집어 덮어 안쪽으로 덮어 뒤집어 덮어 이번에 타이밍을 좀 뺏겼습니다. 저는 덮어 뒤집어 덮어 하지 않습니다. 덮어 뒤집어 덮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동작 순간순간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덮어 뒤집어 덮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덮어 뒤집어 덮어를 여러분께 알려드린 건 전체적으로 컨벤셔널 스윙을 오해하지 말아라 이해를 하자 그 차원에서 드린 거예요. 근데 써먹고 싶은 분은 써먹으셔도 돼요. 저는 젖혀 털어 덮어 털어 이 정도 스윙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셨죠? 이게 미들 스윙이에요. 10cm를 더 들든지 아니면 가슴까지 들든지 아셨죠? 뭐 매일 반복되니까 오늘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또 다음 시간에는 무슨 레슨이 있겠어요? 당연히 빅스윙이겠죠? 빅스윙 때 또 미들스윙, 스몰스윙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로 인해서 또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먼저 마무리 안 되면 다른 기술 못 넣어요. 아셨죠?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주위 분들하고 꼭 공유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테스트 해봤더니 어떻더라? 그런 후기 좀 남겨주시면 제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는 끝까지 보는 건 좋아요 약속이죠. 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 미치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